우리 기준님 결혼 일찍 하셨구만. 우리 기준님은 결혼도 일찍 하시고 둘이 잘 맞지도 않아서 이별의 아픔도 가지셔야 되는 분이시고, 우리 기준님 집안으로 보자 하면 우리네 같은 공줄이 상당히 강하신 집안이고, 우리 기준님 집안이 못 살았다 소리는 안 나와요. 기준님 저 보고 계셔. 벌써부터 올라오라고 어떻게 해? 나뭐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동네가 있다 하면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디를 못 간다 소리 나올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던 집안이라 하세요. 하지만 공줄이 끊기면서 자손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고, 지금에서는 그 옛날에 살던 집터나 하나는 남아 있어? 네, 응? 집은 있어요. 그 정도로 하세요. 그렇게 공줄이 강한 집안이시라 하세요. 우리 친정에 그래요? 아니면 시댁에 그래요? 친정. 친정이에요. 유씨 집안. 아, 육수 집안에. 그렇다 하세요. 하고, 이 집안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기준님 위에 아버님까지도 배움의 길이 짧아. 정말 이 집안은 머리도 좋고, 정말 많이 배운 집안이고, 정말 괜찮은 집안인데, 아버님 때부터는 좀 배움이 짧아.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 세대에서는 특출나게 잘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해요. 그러고 우리 기준님은 많이 공은 들이고 사나 봐. 어디 가서 많이 빌고 사시나 봐. 저를 그냥 다녀요. 네. 학원 사러. 우리 기준님은 가서 빌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고 사시는 분은 우리 기준님이셔. 우리 기준님 참 작년 세월까지 어렵게 잘 버텨오셨어. 올해 이동이 들어오셔. 무슨 이동이요? 뭐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오는데, 우리 기준님이 어디를 옮기실 곳이 있나 봐. 직장요? 직장이 됐든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진급을 하든 거기서 부서 이동이 되든 뭐 그런 이동이 좀 들어와. 올해요. 네. 그러고 우리 기준님이 올해 뭔가 문서를 하나 잡는다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기준님 그 문서 잘 잡으셔. 아시겠지? 회사 다른데 옮기려고 그래나요? 네. 그러고 문서도 잘 잡으셔. 지금 회사에서 옮겨야 돼요? 옮기는 게 나와요? 네, 옮기는 게 나아요. 나아요? 네. 우리 기준님, 옮기셔도 지금보다 더 나은 데로 가실 테고, 좋은 데로 가실 거예요. 곧 찾아야 되나? 또 그렇게 아니에요. 나타난 네,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요. 내가 굳이 뭐 찾아서 쫓아낸다고 해서 들어오진 않아. 근데 그럼 회사 내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는 아닐까요? 그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좀 불편한 게 있으셔요, 우리 기준님이. 그래서 그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동이 되니까 더 좋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괜찮으셔. 그러고 올해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 문서로다가 앞으로 살면서 평생 그 문서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문서가 들어온다 하니까 잘 잡으셔. 올해 좋으시겠네. 그래요? 선생님 진짜 참, 이제 선생님 얘기처럼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네. 그러신 분은 기준님이세요. 하고 우리 기준님은 올해는 정말 뭘 해도 괜찮아. 그래요? 네. 올해 빵 터졌으니까 뭘 해도 괜찮으니까 좀 뭐를 하든지 좀 힘을 내서 기운 내서 하셔. 뭐 재보고 뭐 이러지 말고 그래요? 생각 딱 들면 그냥 하셔. 아셨지? 지금 편의점 하려고 지금 그냥 계획 뭐를 중이에요. 해? 편의점이요. 하셔. 그것도 문서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 집 문서만 문서인 거 아니고 그것도 아이, 문서예요?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거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셔. 아셨지? 하고 아들내미 자손 좀 봅시다. 우리 아들내미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준님이 많이 좀 빌어줘야 돼. 우리 아들내미가 아픈 손가락이야, 우리 기준님한테는. 이 자손 같은 경우는 참 머리도 똑똑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 그러고 뭐가 잘못되고 그런 건 없어. 응? 하지만 이 아이 자체는 그냥 지 일만 해, 지 일만. 뭘 파고들고 뭘 연구하고 뭐를 계산하고 이런 거 참 잘하는 아이야. 근데 아이 자체가 좀 기운 자체가 좀 많이 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좀 많이 좀 빌어주셔. 아셨어? 가서 우리 엄마가 저를 가든 어딜 가든 많이 빌고 사셨잖아. 그렇게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 말고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 가서 좀 이렇게 빌면서 사셔. 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가곤사 가서 척 켜고. 저도 거기 자주 가요. 그래요? 네, 거기 뒤에 제가 가는 기도터가 거기 있어. 그래요? 저 그거 자주 가요. 여기 앉아있다가도 손님 잠깐 끊기는 시간 되면 갔다 올 시간 되면 얼른 후루룩 갔다 오고 거의 좋아요. 되게 좋아. 그래서 척 켜놓고 그냥 빌고 하는데 작년에도 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작년까지 참 힘든 세월 잘 보내오셨다고. 아 죽을라고 막. 근데 올해부터는 괜찮으니까 기운을 내고 사셔. 아셨지? 넌도 다 저는 물었어요. 갚았어요 다. 그러니까 기준님은 그런 꼬라지 자체를 못 보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 제가 우리 기준님한테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릴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셔. 우리 기준님 다른 사람 말 잘 듣지도 않는 분이지만 안 들어요. 꼭 듣고 하게 되면 그게 사기가 되고 잘못돼. 아 그러니까 이번에 딱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잊어버리시고 올해부터는 빵 터질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셔. 아셨지?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우를 하고 살고 어떻게 됐든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이 집안 자체가 그래. 아셨죠? 아들이 지금 28인데 금방 사기당하고 나니까 자기도 뭐 힘도 없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혼자 있어요 지금. 사실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혼자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아요. 올해 들어오는 걸로 우리 기준님은 뭐를 해도 평생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니까 편의점 해야 되겠네. 하셔. 아, 너무 아파갖고 아, 허리 아프고 막 팔이 아프고 해서 회사 관둘까 생각했다가 어째 영 아닌 것 같아갖고 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제 청와대부터 다 맞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허튼 소리 안 하셔. 아니 진짜 그래. 네. 아, 작년까지 진짜 죽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힘내서 사셔. 걱정하지 말고. 좀 일찍 좀 오셨으면 좋았을 걸. 네, 이런 데 다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셔. 울지 말고. 여기 화장지 여기 있어. 여기 아까. 여기 앞에 오시면 저 얼굴 나와. 그래요. 사셔. 아셨지? 그러면 지금 편의점 하는 거 혼자 지금 우리 사실 같이 있는 분이 있거든. 그분과 같이 해도 돼요?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남자분. 네.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셔. 하고 우리 기준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같이 있는 분하고도 남자에 대한 복은 없어. 그냥 내가 그냥 그래려니 하고 그냥 사셔. 예, 지금 진짜 그래요, 선생님. 아셨지?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내 팔자가 이래려니 하고 그냥 사셔야지. 뭐 딴 놈 더 좋은 놈 만나면 더 괜찮을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마셔. 아셨어? 예, 죄송하지만. 그냥 애 아빠는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래서 사셔. 도와주고 많이 그랬으니까 같이 있는데. 그러셔. 아셨죠? 그냥 두 분이 둘이 같이 편의점 해도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회사는 그냥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때려치우고.
네, 그렇게 하시. 월수는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네네. 네. 집을 아니까 다시 이제. 잠시만 앉아 계시죠.